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칸인데 오늘은 신차가 나와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는 바로 새로운 트랙위의 강자 마라톤 X. 현재 상점에 마라톤 X 패키지를 팔고 있어요. 14,900원. 일단 상점에 카트 바디를 판다는 것은 성능이 막 진짜 1대장이 되고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새로운 차원의 최고 속도를 보여줄 마라톤 X. 이게 마라톤이에요. 부서 길이가 엄청 길어요. 마라톤 X를 사면 핸드폰 325개 주고 마라데이스 풍선 325개, 하향 용보석 10개도 주네요. 핸드폰을 봐서는 살만한데 차를 사고 싶진 않다 솔직히. 자, 마라톤 X 출시 기념으로 이거 또 1일짜리 체험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최고 속도는 210이겠죠? 네. 11 가나요? 못 가고. 210. 기본 최고 속도는 210으로 부서 최고 속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부서 필요. 와, 299, 300은 안 가네요. 기본 최고 속도 210, 부서 최고 속도 299. 드리프트 감속 가자. 드리프트 감속이 아까 뭐 대충 들어보니까 123 정도 나온다던데. 여기서부터 128. 뭐야, 130. 125, 126, 130, 131, 126, 124, 132. 한 123에서 한 132 사이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끊긴다 너무. 이렇게 어려워. 그쵸. 아, 또 끊겼어. 와, 토테이스 또 존나 어려운데. 아무튼 뚝뚝이 310으로 마무리할게요. 아, 힘들다 힘들어. 터지지 못하겠다. 무슨 12분 동안 뚝뚝이 쳤는데 뚝뚝이 겁내 끊겨요 이 차. 와, 진짜 뭐 일단 제가 리뷰하던 차들 중에서는 가장 뚝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안정성도 쓰레기라고? 아, 진짜로? 안정성 별로야 이 차. 우와, 야야 씨. 안정성이 뭐 아까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안정성이 안 좋긴 하네요. 아, 막 차가 튄다. 불안하다 차. 그리고 이게 참 단점이 뭐냐면 토토기가 진짜 끊겨요. 자, 과연 공방에서는 어떨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이가 없네. 와, 타고 싶지 않은 차다 이 차. 저는 앞으로 이 차 탈 일 없을 것 같아요. 어우, 차도 보기 싫다. 지금 마라톤 X 이 드립감이 좀 희한해요 이게. 아, 지금 영카 X 타느냐. 영카 X는 드립감이라도 좋지. 아, 당해하지 마라 윤정이야. 제대로 시승해 봅시다.
승차를 타면요, 여러분들 그 뭔가 똥 싸다가 끊는 느낌? 그런 느낌 나. 똥 싸다 끊는 느낌 나. 와, 싫어. 이건 싫었냐? 아, 진짜 나한테는 안 맞다, 이제. 나 못하겠다, 이제. 차가 절대 좋아서 1등이 아닙니다. 공방이라서 1등입니다. 아, 타차 진짜 어렵네. 어렵고 이상하다. 별로다, 별로. 자,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진짜 뭐 더 이상 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겨. 그래프트. 블로킹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블로킹하면서 달려야 1등 할 거 말까 이거. 와, 자, 그렇습니다. 마라톤 X인데 여러분들 진짜 저한테는 너무나 안 맞습니다. 너무나 안 맞고, 김태카니 이렇다 해서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차 리뷰에 있어서 다 각자 생각이 틀려요. 김태카니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김태카니의 평가인데 마라톤 X 저한테 굉장히 안 맞고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 속도기도 잘 속도가 잘 안 나오고요. 계속 끊기네요. 그렇습니다. 마라톤 X는 나중에 그래도 고파츠로 한번 올 레어 뭐 한 이게 일반 카트 바디잖아, 맞지? 그러면 레전드는 안 봐가지겠네, 맞죠? 그럼 나중에 레어 한 7777 정도 해가지고 한번 그때도 CCCC 타고도 한번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마라톤 X 리뷰는 진짜 거의 버레기급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뿅! 아, 저 쓰레기로. 아, 저 진짜 개쓰레기로.